역사의 분기점이 있어요. 역사의 분기점을 BC, AD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역사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를 BC라고 그러고 그 이후의 시대를 AD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AD 2019년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의 이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이 뭐로 만들어졌느냐? 뭐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의 분기점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시대.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BC는 Christ,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 시대.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네, 그러니까 아노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1년 해를 말하는 거예요. 도미네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래서 아노 도미네, 그 첫자를 따서 AD인데 AD는 주님의 1년, 2년, 3년, 주님의 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 주님의 해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주님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 이렇게 역사의 분기점을 나누게 돼요. 그 예수님을 태중에서부터 믿은 분들은 이 분기점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분기점을 가져야 돼요. 내 안에 비폴 크라이스트하고 BC하고 내 안에 AD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나는 AD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부모 잘 만난 덕이에요. 태중에서부터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태중에서부터 AD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이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인생의 분기점을 가져야 돼. 예수님 이전 시대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의 시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태중에서부터 AD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금 다 천국에 가 계시는데, 이렇게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교회 이름만 올려놨던 분이고, 제대로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제가 이제 강권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교회 나와서 주님 섬기다가 감사하게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축복은 아버지 쪽보다는 어머니 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가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인데 디모데에게 있는 그 좋은 믿음을 보고 바울이 말하기를 네 이 믿음이 너희 외조모한테 있고 너희 어머니한테 있더니 너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참 그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삼고 그리고 참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참 사랑하고 귀히 여겼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고 해. 그것이 디모데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아 나도 그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처럼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미 영적인 축복을 받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무조건 부모와 선조님께 이렇게 위에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비록 가난을 물려줬어도 땅에서는 뭐 이렇게 험악한 얼굴을 줬어도 영적인 믿음의 유산을 줬다 하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 예, 이런 그 영적인 축복을 받고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기점이 저에게 만들어졌어요. 또 다른 분기점이. 그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만 14년 되고 이제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15년 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 14주년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감사예배, 14주년 기념 감사예배. 이 14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저의 이 목회가 그 이전 목회 그리고 이제 14년 끝나고 15년 차 들어가는 그 이후의 목회. 그래서 저에게는 이 목회의 분기점이 생겼어요. 목회의 분기점. 그 목회의 분기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앞에서 어제 간증드린 것처럼 제가 20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경 말씀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그냥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을 내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확증을, 증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7년째 되었을 때 27살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박재수라는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때 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 눈앞에서 성령 하나님이 재수라는 아이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나오신 분이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어지는 설교의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복습하면서 또 예습도 시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빨리 복습.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니까 내가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가는 중에 너무 감사하게 바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고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도 만나주세요. 재수를 만나준 거지 나를 만나준 게 아니니까. 아, 물론 이제 재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줬지만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깊은 회개도 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오직 예수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그 대학교 그 교수님 잘못됐습니다. 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제가 확증 받았으니까. 제 눈으로 봤으니까. 성경 말씀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던 거지 본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으로 마음의 것과 다르고 근본적으로 석가하고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또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또 석가모니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저는 제 눈앞에서 성경 말씀이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라는 것을 제 눈앞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럼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했는데 예, 쉽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6년차가 되었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는 3년차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 태양빛과 같은 빛이 임하면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러면서 오메 진짜 성령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나와 함께하네 우와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를 친히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진짜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네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랬는데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능력 받기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가지고 이끌어서 또 막 광야로 밀어내듯이 보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고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4절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래 그럼 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도 사역하리라. 이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뭐 다 남들 했는데 뭐 그 까짓거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그까지 그대 아니에요. 와, 정말로 막 정말로 그때 생각하면 두 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능력을 받았잖아요.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이야 이거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네. 어메 이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래 그럼 받은 은혜를 내가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이 은혜 속에 푹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해가지고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결국 못했어요. 30일 하고 어메 하나님 나부터 이상 못하겠어요.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이고 30일 여기서 중단. 하나님 봐주세요. 해가지고 예 30일 만에 30일까지 하고 하나님 봐주세요. 하고 두 번을 못 하겠더라고요. 두 번을 저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두 번, 세 번 하시는 분도 대단한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 능력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능력 속에 확 더 들어가려고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째 했는데 못했어요. 30일. 야 정말 40일 금식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랬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못 받았죠. 정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력 받습니까? 막 그런 그 고민의 시간, 능력 받았다고 하는 분의 집회에 참석하고 참석해서 뭔가 되는가 했더니 안 되고 뭐 이것이 11년 지나서 12년 될 때 예?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15년 차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은 점점 이렇게 조금씩 능력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능력이 없다가 딱 14주년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그다음부터 그때부터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지금 나타난 능력들이 그때부터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그 계기가 뭐였냐면 이제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이 상가 지하였지만 120평 성전을 저희들이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서산에 1100평 땅을 구입해가지고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식구는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장로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 세 분, 권사님 열 분, 안수 그리고 이거 이제 안수집사님 세 분, 권사님 열 분, 장로님 한 분, 그리고 그 이렇게 서리집사님 30여 명, 그래서 전체 한 성도 한 70명 되어지고 재정은 1억이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다 성전 준비됐고. 기도원 1100평 서산에 준비됐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장로님 한 분, 안수집사님 세 분, 권사님 열 분, 서리집사님 한 30명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구성이 70여 명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은 1억이 넘어가고 이제 성령의 능력 받는 것만 남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이제 능력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때가 됐는지 계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그 집회에 지금 제가 나타낸 이런 막 성령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들이. 그러면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고 해도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집회였는데 목요일 날 오후까지 끝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저녁 집회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오전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밤 집회에 이제 그 목요일 밤 집회가 뭔가 이제 크게 되어지고 이제 금요일 날은 마무리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예배를 앞에 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제 몸에서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령으로 사역을 하거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수를 하고 뭘 하더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받으러 기도해도 방언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해주면 저 이종선 목사가 능력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해주면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제 능력 없으면 뽀록 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해주지 말자. 그냥 신비한 상태로 머물러 있자. 저희 그 서울에서 이제 권사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저희가 있는 부천 쪽, 지금은 인천 교회 성전을 건축하고 바로 부천에 붙어 있는 인천으로 가서 이제는 인천 기쁨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구성전으로 있을 때 이제 부천 기쁨의 교회인데 이제 부천에 있을 때 서울에서 권사 직분까지 받은 분이 이제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여러 교회를 찾고 돌아다니다가 저희 교회 와서도 몇 번 예배를 드리더니 결국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막 은혜 속으로 젖어 들어가요.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해주고 그리고는 돌아서면서 슬펐어요. 아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왜 슬펐냐? 이 가랑비라는 게요, 이게 비가 내리는 건지 안 내리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게 이 가랑비예요. 비가 없는 줄 알고 나갔다가 옷이 비에 푹 젖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우산 쓰는 것은 좀 미친놈 같이 느껴지고 좀. 그래가지고 이거 비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해가지고 우산 쓸지 말 건지 뭐 이런 그게 이제 가랑비인데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 속에 젖어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 권사님은 뭐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고, 이래가지고 교회 등록해서 이제 은혜가 되니까 저한테 이제 정말 좋아가지고 한 말인데, 저는 그 좋아하는 말은 감사함으로 받았고, 근데 하나님, 가랑비는 이건 빈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소낙비가 없어요. 소낙비를 쏟아부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예, 소낙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랑비로 목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은사의 세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방언, 막 방언, 통역, 막 예언, 막 은사 세계를 다 열어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50% 이상이 다 방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 기도를 받고 방언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방언받고 왔거나,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그 아주 열심인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오, 목사님, 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그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나가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다가 받았어요. 교회가 멀어가지고 가까운데 새벽 기도 나가고 있었거든.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이구,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이구, 막 그 교회 은혜가 많아요. 막 이렇게. 그래서 막, 오,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집사님을 내가 감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다가 그 교회 뺏길 것 같아가지고. 한 번은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또, 오, 목사님 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 예, 축하합니다. 어떻게 받았어요? 예, 우리 000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하고 손잡고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내가 기도해가지고 받은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 능력이. 예. 참, 예, 그런, 그러나 이제 이 가랑비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 속에서 그래도, 예, 목회가 그래도 예, 조금씩 조금씩 교회가 잘 세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었어요. 예. 성남에서 이사 온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는데 바로 저희 교회 옆에 2,000명 교회가 있었거든요. 성전도 건축하고 잘 되는 2,000명 교회가 바로 그 가까이에 있었는데, 같은 통합축교단인데 그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그때는 상가 지하에 그것도 지하에 그때는 그 전까지는 이제 120평 이런 거였는데 그때 그분이 등록할 때는 상가 지하에 완전히 21평짜리 완전히 카타콤 같은 개척 초기에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성남에서 이사 온 분이 저희 교회 다 다녀보고 저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 2,000명 교회 갔었는데 거기에 등록하지 않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 예? 그런 큰 교회 놔두고 우리 교회를 등록했습니까? 했더니 그 집사님 말하기를 이 부천으로 이사 오면서 교회 정하는 기준을 딱 하나로 정했대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을 보는데 담임 목사님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 그것 하나만 보고 교회를 정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아마 그 성남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완전히 개떡 같은 성질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번에 가게 되면 다른 걸 안 본다. 목사님이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 그거 하나만 보고 등록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 그래서, 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성질도 있고 그러지만, 예? 그분이 이제 겉모습만 보고 착각한 부분도 있죠. 예. 이제 그래도 어쨌든, 예, 그분이 이렇게 등록하는 그런 인격,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랑비 같은 은혜, 이런 그 은혜로, 이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확실히 보여주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계속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하심, 빛나심, 이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배 중에 병든 자들을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오고 성령 받게 되고 막 이렇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스룹바벨 여호와 하나님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곧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제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예, 이렇게 하여튼 성령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곳이 있다고 하면 가서 참석하고, 근데 이제 집회 갔어요. 갔는데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참, 그거 이제 그렇게 안수를 이제 꼭 해달라고 그러면 하고, 저는 이제 안 해주려고 한 거예요. 왜? 가랑비 가지고 어떻게 안수해도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수를 안 하면 저분이 능력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말씀은 그래도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안수는 잘 안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라고 믿고 한번 그 우리 기도해 주겠다 했더니 우리 20명 성도가 애들까지 애기까지 다 들어가서 한 30명 모였다고. 그래서 한번 탁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한 사람도 성령 받는 일이 없고 한 사람도 뭐 넘어지고 뭐 하고 아무런 것도 없어. 다 조용히 기도받고 조용히 끝났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안수할 때 한 80% 정도가 쓰러지고 앞에 기도받으러 온 분이 80%가 쓰러지고 넘어지던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안수 갖고 막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진동 떨림이 오고 뭔가 막 다니고 막, 예. 그래가지고 이런 체험 처음 해봤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성령 받는 거냐고 하시면서 막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예, 이런 은혜가 이제는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안수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만 전하고 끝나면 제일 좋아요, 강사는. 근데 다 안수를 하잖아요. 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이제는 말씀만 전하면 잘 몰라, 나를. 안수까지 해줘야지, 어메, 저 목사님 능력 받았네? 이렇게 알잖아. 그래, 다 기도까지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낮에는 그냥 아픈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다 치료해주세요. 아멘. 막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습니다. 20년 동안 앓던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픈 분, 어디, 권사님 어디세요? 예. 네. 20년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고통받던 권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악한 영이 소리내서 입을 통해 말하고, 그러면서 그 악한 영이 쫓겨나고, 20년 동안 앓던 허리 치료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허리 협착증 앓던 분, 강도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분 치료받고 가고. 아멘. 예. 네.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게 된 계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면서 앞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주님, 능력을 주셔야죠. 그런데 성령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언뜻 생각나죠?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마르다.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열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그냥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가 무덤을 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제는 무덤을 열라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열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니까
냄새만 피우고 끝냈었죠. 하나님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하죠 했더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서 문을 열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딱 돌아왔어요. 금요일에 딱 돌아왔는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아유 허리야 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나 나는 이제 이번 주일날이 무슨 주일이에요?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이거든요. 이제 금요일날 왔잖아요 내가. 이제는 기념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제 설교 준비. 그래서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집중하고 이제 하는데 딱 이 본문 말씀을 거기를 정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본문을 설교 제목을 설교 본문을 잡고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주보를 하는데 사모가 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이제 목양실에 같이 있는데. 사모가 책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야 도저히 안 되겠네. 아이고 월요일 날은 진짜 병원에 가봐야지 안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제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보 언제부터 이렇게 아픈 거야? 당신이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아팠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순간 그렇잖아 내가 보고 온 게 있는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이리 와봐라.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보인 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 몸으로 성령 받을 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몸에 진동, 떨림을 줄 수도 있고 또 불로임 해가지고 몸이 따뜻해질 수도 있고 뜨거운 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 또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미는 힘에 의해가지고 뒤로 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가지고 또 앞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가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하다 체험시키려고 서서 이렇게 기도받게 할 때 가끔 제 품에 안겨오는 분도 있어요. 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까? 했더니 뭔가 잡아당기는 힘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뒤로 넘어지는 분도 있고, 막 이렇게 어떤 분들은 빙빙 돌아요. 한번 안수를 했는데 막 돌아, 이렇게. 그래서 계속 머리에 앉아있는데 한참 돌다가 싹 틀어졌어요. 이런 분도 있고. 한 번은 이랬어요. 우리 저희 교회에 결국에는 이제 부목사로 3년 있다가 지금 뉴질랜드로 선교사로 가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기 전에 집회에 참석해서 먼저 은혜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분한테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그 안수 받는 그 목사님 머리를 이렇게 돌려.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따라갔죠. 이렇게 같이 한참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이제 또 다른 분을 안수해야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몇 바퀴 돈 다음에 멈추고 이제 넌 손 떼가지고 다른 분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나를 쫓아왔어. 목사님 뭐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그래서 뭔데요? 목사님 아까 안수하실 때 제 머리를 빙빙 돌리셨는데 왜 돌리셨어요? 그래서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내가 안수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머리를 빙빙 돌렸는데 왜 돌렸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안 돌렸어요? 나 안 돌렸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어메 이상하네. 그럼 누가 돌렸지? 누가 돌렸겠어요? 예, 하나님이 돌리신 거죠. 할렐루야. 본인도 안 돌렸고 나도 안 돌리고 나는 그 목사님이 왜 안수 받는데 머리 돌리고 있어. 나는 오히려 그 목사님이 머리를 돌리고 있어가지고 같이 손 따라가면서 안수를 했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은 내가 돌리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재밌는 분이다. 하나님은 지루하지가 않구나. 계속 같은 것만 하면 얼마나 지루해요. 저는 더군다나 벌써 이렇게 능력받고 사역한 지가 벌써 집회를 열고만 사역한 것이 1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3년 동안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똑같아. 그럼 얼마나 제가 지루하겠어요. 13년을 보고 있으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달라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그 반응들이 달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달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두 명 먼저 안수했는데 멀쩡하게 아무 일도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능력 없는 걸 보여줬으니 주여 어찌하고 이거.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하면서 또 혹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예? 기도받을 사람 나와봐라 했더니 나와가지고 그때 막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다 이제 아픈 사람도 그 자리에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권사님까지 기도받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확실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예, 이렇게 이제 그 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잠깐 일어나고 내가 본 게 있어. 일어서 해가지고 머리에 손 안 대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난 진짜 넘어질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면 뒤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난 넘어질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갑자기 사모가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뒤에 쇼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쇼파에 넘어지는 바람에 안 다쳤어요. 난 진짜 넘어질 줄 몰랐거든. 그냥 해보자 한 거야. 근데 갑자기 넘어졌는데 쇼파였어요. 쇼파에 있는데 좀 기도하기가 애매해가지고 여보 그냥 바닥에 누워 해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눕혔어요. 쇼파에서 내려가지고 눕혔어요. 눕혀가지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치료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사모도 같이 기도시키자. 그러면 기도가 끝나고 치료가 안 됐어도 사모가 나를 뭐라고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기도했는데 치료 안 됐으니까 나만 기도하고 치료가 안 됐으면 예, 나의 능력 없는 게 또 한번 뽀록 나는 거지만 본인도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본인 기도도 참여시키자. 예, 기도가 끝나고 무슨 말 못하게 해가지고는 여보 당신도 좀 기도해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막 방울로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서 하고 있는 건데 예? 진지하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편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지하게 기도하네. 나보다 더. 한참 기도를 하고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고 난 다음에 자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서 한번 허리 확인해봐. 딱 일어나서 확인하더니 어메 어떻게 된 거야? 안 아프네? 치료됐어요. 그게 제 평생에 성령의 능력으로 몸 아픈 사람을 치료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도 성도님들이 이제 몸이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애기들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또 나중에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나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듣긴 들었죠. 듣긴 들었지만 그건 다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그런 거였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치료된 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 물었어요. 기도할 때 당신 막 뜨겁게 기도하던데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데 정말 몸에 힘이 빠지면 쓰러졌대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누우라고 해서 누웠고 제가 이제 이제 그 배 쪽에다 딱 손을 배에다가 딱 손을 얹고 제 와이프니까 예, 배에다 딱 손을 얹고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해 줬어.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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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착착착착 막 전기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여보 당신도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찌릿찌릿 하고 있으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본인이 막 뜨겁게 기도한 거였대. 난 사모가 그 말을 해줘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나는 이게 찌릿찌릿하는 게 안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느낀 걸 말해줘가지고 오메 이제 뭔가 내가 진짜 달라졌구나. 내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앞으로 나는 신학을 공부할 사람인데 뭘 전공을 하면 앞으로 신학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다가 영문학을 할까? 철학을 할까? 서강대학에 종교학과가 있어요. 종교학과를 할까? 뭘 할까? 하다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공부하자.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공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제공하는 것이 이제 사학인데 그걸 나는 신학으로 사람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자. 그래서 기본 학문을 사학을 하자. 해가지고 제가 사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교육학을 또 공부하자. 해서 교육학을 부전공을 해가지고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바탕이 됐는지 설교를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시대가 오게 되면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듯이 시대가 영적인 세계도 시대가 있습니다. 성령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시대로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말했어요. 이미 임상 실험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모 치료한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미 임상 실험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령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진짜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제가 안수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몸으로 받으면서 느끼면서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안수하면 방언이 다 터지고 아멘.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교회 은행에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있어요. 제 친동생이야. 그래서 우리 이민선 집사님 오늘 교회 좀 와. 그랬더니 왜요? 그래요. 내가 방언 행사를 받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나는 뭐 기도도 많이 못하고 믿음도 부족한데요. 아니야. 내가 오는 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기도만 받고 하면 다 돼. 그래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방언 행사 받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전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인데 집회를 어느 집회를 갔는데 거기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났어요. 친구 동기 목사님. 그러면서 그 동기 목사가 그러는 거야. 나도 좀 방언 행사를 받고 싶은데 교인들은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아가지고 정말 이거 고민된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 기도 시간 되면 집회 중에 이제 통성 기도 시간 있잖아요. 기도 시간 되면 내가 그때 기도해 줄게. 방언 받을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통성 기도 들어갔을 때 옆에 기도해 줘가지고 방언 받게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 지금 방언 잘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래서 전화했어요. 그때 목사님하고 기도할 때는 분명히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30분을 기도했는데도 그냥 5분 기도한 것처럼 막 힘있게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방언이 안 돼요. 그래서 전화한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받으면 제일 좋지만 우리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럼 전화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전화로 같이 기도합시다. 근데 전화로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전화 속에서 그래서 제가 성회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인도하는 성회에 오시게 되면 방언을 다 받게 해요. 특별히 이제 학생 청년을 위해서 제가 다니엘 캠프를 열고 학생 청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도 애들한테 다 방언 행사를 받기를 해요. 근데 끝까지 못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는 어떤 아이가 방언 행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시간에 입 다물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목사가 백날 기도해도 방언 안 터져요. 기도를 본인이 하려고 해야 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데 혀가 말리면서 할랄랄랄라 되기도 하고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방언 행사를 받게 하는데 방언 행사를 받도록 못 해주는 받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애들은 입 다물고 있는 애들. 그러나 그런 애들 말고는 다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은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14주년 기념 주일날 딱 하나님께서 예비를 해놨더라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사모가 제가 딱 한 날 허리 아프고 시작해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허리가 아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임상 실험할 수 있도록 한 사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성령 받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치료됐는데요.
한 달 정도 뒤에 같이 조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호수공원이 있고 호수공원 따라서 이렇게 조깅 코스가 있는데 조깅을 하는데 보통은 한 바퀴를 같이 돌고 두 바퀴째는 본인은 걸어요. 제 아내는 걸어. 나는 이제 더 한 바퀴 더 들고. 왜냐하면 평상시에 허리가 좀 고질적으로 아팠어요. 근데 그때 아픈 건 뭐냐면 그 고질적으로 허리 아픈 것이 아니라 허리에 뭔가 신경자위가 가지고 오른쪽 다리 쪽으로 이렇게 찌릿찌릿하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일어날 때 찌릿하면서 아프고 앉을 때 아프고 이게 갑자기 생겼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치료됐었는데 그래서 항상 한 바퀴 돌고 같이 못 도는데 아니 두 바퀴 계속 같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 같이 계속 돌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래서 허리를 만져보더니 어메? 완전히 허리가 치료됐네? 할렐루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해주셨어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하면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항상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것 때문에 침 맞고 항상 이렇게 허리가 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때 그 일주일 전부터 아팠던 허리가 치료되면서 고질적으로 아프던 것까지 다 치료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막 그렇게 막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 위해 기도하면 성도들이 성령을 몸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몸으로 느끼면서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믿음으로 다 받았어요. 아무런 건 느껴지지 않아도 그냥 성령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는 다 성령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뭔가 머리에서부터 그 어떤 뜨거운 기운이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또는 막 배에서 힘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몸에 힘이 빠졌어요. 뭔가 미는 힘을 느꼈어요. 진동 떨림이 왔어요. 막 이렇게 다 몸으로 이제 성령을 너무 느끼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그 자리에 치료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대청소를, 금요일날 대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저 참 병원에 좀 가야겠어요. 다리 쩔뚝거리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계단을 쓰는데 계단을 쓸다가 발을 삐끗했대. 발을 삐끗했대. 그래가지고 지금 아프대. 그래서 병원에 얼른 다녀와야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기도받아라. 기도받고 치료가 안 되면 그때 병원 가고 치료되면 감사한 거니까 기도부터 받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혼자 기도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전에는 누가 올까 봐 겁났었는데 이제는 다 불러 모았어요. 다. 청소하고 있는 분들 다 모여요. 다. 그전에는 누가 몰려올까 봐 겁나. 얼른 기도해주고 보내야 돼. 그때는 확인도 못했어요. 그냥 기도는 기도고 얼른 가서 또 병원 가라고 그러고. 왜? 내가 기도해가지고 치료된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능력 받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냥 그분만 알고 기도해 주기는 내가 아까운 거야. 다 와. 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을 기도해 주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집사님 자 발목 확인해 봐. 탁탁탁탁. 어메 목사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아프지 않네.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됐어요. 할렐루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갑자기 설교 중에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나가.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왜 나갔지? 했는데 나가더니 유아실로 가가지고 뒤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유아실로 들어가가지고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픈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오늘 사실은 교회 못 나올 것 같았는데 그래도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나오긴 나왔는데 도저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 설교 중간에 그렇게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느낌이. 이건 악한 영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집사님을 통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지금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오후 2시 예배 때 기도해 줄게. 성도들이 다 보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낫지 말고 좀 더 아파 있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안 해줬어요. 안 해주고 이제 2시 예배 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허리를 아프게 하는 악한 영은 나와라. 명령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악한 영이 재채기하면서 나온 거예요. 오늘 낮에 보여준 것처럼. 재채기하면서 악한 영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악한 영이 입을 통해서 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얘 허리를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억울하다. 왜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하고 그랬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얘가 하나님을 하는 게 싫어! 나는 얘가 하나님을 하는 게 싫어! 하나님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하면 다,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그랬더니 또 귀신이 말하기를 그래! 얘 때문에 얘 남편도 복 받고 얘 자녀들도 복 받고 다 복 받아! 얘만 막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귀신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는 거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알아! 그러니까 막아야지. 그래서 허리 분질러 놨어야 되는데. 여러분, 귀신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어요. 믿고 떨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 하나님이 한다는 걸 귀신도 알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못 믿으세요? 쓰겄나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께 복 준다는 걸 귀신도 알고 그러니까 막아야 돼. 허리 분질러 놨어야 돼. 얘 때문에 다 남편도 복 받고 얘 자녀도 복 받고 얘 때문에 얘 가정이 다 복 받아. 얘만 막으면 되는데. 귀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역할이에요. 남편이 하나님께 복받게 만들고 자녀들이 복받게 만드는 일. 할렐루야. 예. 네. 바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 자 일어나서 허리 아픈 거 확인해봐. 그 자리에서 치료됐어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계속 병원에 갔는데 치료가 안 되고 결국 해가지고는 한방병원에 다녔대요. 치료가 안 돼서 통증의학과 강남의 한 군데 월요일을 가기로 예약을 해놨대. 그런데 갈 필요가 없게 됐죠. 할렐루야. 악한 영이었어요.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게 바로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저의 세 번째 영적인 사건. 이게 바로 첫 번째 재수라는 아이를 통해가지고, 야, 영적인 세계가 진짜구나. 성경 말씀은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6년 지났을 때, 13년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나도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성령을 몸으로 느끼게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12년 차 되었을 때 45살에 마침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세계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그 날짜도 기억해요. 2004년도 5월 2일 날이 교회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이고 2004년도 5월 2일 지나서 7월 11일 주일 저녁 예배 그날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날은 내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들어갔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확증하는 이제 드디어 사건이 터졌는데 이제 이렇게 성령받기를 기대를 막 성령받는 일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고 또 이제 몸이 아픈 사람 그 자리에서 치료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딱 7월 11일 주일 저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기도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이제는 막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받을 사람이 앞으로 쫙 나와서 딱 섰어. 섰을 때 이제 안수를 딱 하고 그 중에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모인 사람이 있고. 근데 이제 한 사람 딱 우리 집사님 앞에 딱 섰, 아니, 그, 우리 권사님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적인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안수하면서 권사님 예언의 은사가 임했답니다. 이제부터 선포하세요.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우리 권사님이 완전히 술 취한 것처럼 어떤 성령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막 사람만 보면 예언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기도를 받으라고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고 두 가정이 딱 앉아있는 거야. 부부 커플이 두 가정이 안 나오고 앉아있어. 그래서 고민했어요. 어찌할꼬. 네? 나오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갈까?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면 끝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래, 찾아가자. 못 나오면 내가 찾아가자.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안수 딱 하고 이쪽 가가지고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그 정도로 지금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라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안수를 딱 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악! 소리를 지르더니 팍 쓰러졌어요. 장의자에 팍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제 안수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5월 2일부터는 이제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강하게 악! 소리를 하면서 쓰러진 거야. 그래서 어휴 뜨겁게 기도하니 뜨겁게 기도하더니 뜨겁게 막 강하게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이제 저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부인 집사님 안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강당에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딱 했어요. 마무리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분명히 장의자 이렇게 기대했던 분인데 바닥에 쓰러지는 바닥에 가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금방 일어나겠지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성들고 아 이제 인사 예배 끝났으니까 인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바닥에 누워 있는 거야. 안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저렇게 바닥에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일어났구나 역사가 일어났구나 해가지고는 장의자를 갖다가 앞쪽으로 쭉 밀고 예배당 뒤에다가 내자방석 그 지금 여기는 이건 붙어 있는 방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떨어지는 내자방석이 있어요. 그 장의자에 붙어 있는 떨어지는 그 내자방석을 다 깔고 그리고 집사님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내자방석 위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 남자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딱 보니까 이건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건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그래서 어메 귀신이 나타났네. 그게 그때는 내 목회 속에 평생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 어메 귀신이 나타났네. 나는 뭐 하려고 기도했는데 성령 받도록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오버린 거예요. 내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을 이제 바닥에 이렇게 눕혔어요. 눕혔는데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했던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 둥그렇게 둘러앉았어요. 둥그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귀신이 드러나면 귀신 쫓아내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보혈 찬송이라든지 막 사단과 싸우는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찬송을 막 우리가 부르는 거야. 부를 때 부르고 나는 이제 귀신한테 나가! 나가! 하고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다 각각 자기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 각각 자기 배운 대로. 그래가지고는 권사님 한 분은 누워있는 남자 집사님 가슴팍 위에 계속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또 권사님 한 분은 또 예수님의 피다. 피. 막 이러고. 다른 사람은 찬송 부르고 있고 나는 나가. 다 각자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누워있는 집사님이
아, 계속 이제 떠들어대는데 그러는 거예요. 응? 니들 안 돼. 니들 소용없어. 니들은 다 안 된다니까. 막 이러고 저한테는 향해는 너 여기 대빵이구나. 대빵 너도 안 돼. 너도 소용없어. 응? 그래서 그 말을 들으고 기분이 나빴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나쁘면서 좋았냐. 그 귀신이 나를 대빵이라 불러줘가지고. 아니, 성도들이 있는 데서 나를 여기 쫄따구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 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겠어요. 근데 그 귀신이 그래도 나를 대빵이라고 불러줘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너도 안 돼. 소용없어 막 그러고 아 저기 예수가 보인다. 예수 깔깔깔깔 묶어 막 조롱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예수가 보인다고 깔깔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뒤에 이렇게 그 유리 강화문이었고 강화문에 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안고 있는 그림을 붙여놨었거든요. 그 그림 보고 조롱한 거래. 저기 예수가 저기 있다고 깔깔 조롱한 거래요. 막 그렇게 해서 막 깔깔거리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내가 그러면 이 악한 영 나가 하면 계속 침을 뱉어 침. 응? 나가 하면 퇴.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퇴 뱉는 게 아니에요. 퇴 침. 이러니까 나는 이제. 그 아참 이제 침이 얼굴에 튀기니까 그래가지고 휴지를 잡아가지고 딱 이렇게 막으기는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얼굴에다 입에서 약간 띄우는 거예요.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그 얼굴이 입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빨리 가야 돼 이게. 가만히 침 뱉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면서 탈탈 뱉고 있으니까 안 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한 시간 넘게 휴지만 수북히 쌓인 거예요. 월요일 날 제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이런 놀라운 우리 그 통합교단 출신 그 김삼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해서 거기 카자흐스탄 거기에 5천 명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막 병든 자 알고 귀신을 쫓아내는 막 그런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무슬림들이 막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이제 기름 부음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이 120명 정도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시작됐으니까 시작된 김에 더 받는다 하면서 이제 저도 평생 해외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이면 아침 9시에 이제 비행기 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형은 안 나오고 침만 뱉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반에 그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공공건사를 불러와라. 공공건사란 불러. 니들 안 된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막 나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일어나. 일어나더니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걸려고 딱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야. 왜 전화번호를 걸겠어요? 누구한테 하겠어요? 지금 공공건사를 불러. 공공건사란 불러. 니들 안 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딱 느낌이 왔어요. 지금 공공건사한테 전화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일어나가지고 집사님, 지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전화하지 마.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전화하지 마. 전화를 못하게 했어요. 왜? 나는 지금 못 쫓아내고 있는데 그 권사님 와서 쫓아내면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나는 말씀드렸죠. 능력이 그때까지 없어서 그렇지 지식은 많았다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진짜 그 권사님 데려오면 그 귀신이 나가냐? 아니야, 또 조롱하고 그래. 그래서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림감만 돼. 그걸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서 이제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계속 나가라는데 한 시간 동안 안 나오고 침만 뱉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일 이거 카자흐스탄에 가야 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준비할 것도 많은데 지금 집에 가서 그리고 또 그 권사님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귀신 안 나오고 이 침만 뱉어내고 미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대로 계속 갈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근데 계속 속으로 망설여지는 거야. 이거 해 말어. 그러다가 계속 나가는 침만 뱉더니 결국 그래 해보자 하고 했어요. 뭘 했냐? 이게 영적인 사역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미리 보는 거예요. 보고 기도하고 나가면 본 것이 실상으로 실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한 거예요. 지금 분명히 귀신인데 귀신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을 내가 성경에
뱀으로 나타나셨어. 뱀, 사단. 뱀이라고 생각하자. 안 나오고 있으니까 뱀을 잡아가지고 뽑아내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제스처까지 취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왜? 옆에서 미친놈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안 나가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시간이 오래가. 한 시간 넘게 해서 한 시간 30분을 가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해보자. 결국. 그래서 딱 해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 목을 잡는다고서, 목 가까이서. 내가 네 목을 잡는다고 딱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망설이다 했는데, 딱 했는데, 다 우리 성도를 지켜보고 있죠. 딱 했는데, 갑자기 막 떠들고 막 침뱉던 우리 집사님이 갑자기 악! 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뭐가 되는구나! 그리고는 입 앞으로 이렇게 손을 뺀 다음에, 나와! 하고 잡아, 상상. 나와! 하고 이러는데, 누워있던 집사님이, 아! 하고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아! 하고 따라 올라와. 난 따라올 줄 몰랐거든요. 아니, 따라올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메,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으네. 이거 어찌하지, 이거 따라오려고 하는데? 이거 잡아 뽑다가 이거 멈춰가지고, 이거 어찌하지, 어찌하지, 이거? 근데 그 집사님 계속 하고 있고, 이거 어찌하고 있지? 그러다가 문득 생각에 뱀이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 응? 그래서 길이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확 뽑아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하다가 따라오고 있으니까, 악! 하고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거 어찌하지, 어찌하지? 이거 어떻게 하다가, 그래, 뱀은 길이가 있으니까, 그냥 확 뽑아버리자. 해가지고, 나와! 하고 확 뽑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악! 하고 이렇게, 악! 하더니 뒤로 탁 떨어졌어요. 와, 어메, 진짜 되네. 그 순간 큰일 났어요. 왜? 그렇다면 귀신이 여기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응? 이거 어찌하지? 여기는 우리 교인들이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놨다가는 쏙 들어갈 것 같고. 그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는 이 예배당 안에 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갔어요. 나가지고, 가라! 하고는, 가라! 하고는 다시 돌아오는데, 이거 문단속이 저절로 돼. 문 딱 닫고. 이 귀신은 문 열고 닫고 그거에 상관이 없을 텐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뒤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문단속 그리고는 와가지고는 또 내가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 목을 또 잡았다고 또 탁 잡았어요. 그랬더니 또 아 그래 그럼 나와 했더니 또 아 하고 나와 했더니 아 하고 툭 떨어져. 그리고 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지고 가라. 또 와서 또 악한 형 또 잡았다고 딱 잡으니까 또 악! 나와! 악! 나와! 악! 하고 떨어지고 또 들고 나가고 네 번을 했는데 네 번 다 똑같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와, 난 거기에서 야 진짜 이 영적인 세계가 놀랐구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썼더니 그대로 영적인 세계는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영적인 세계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하고 있으면 결국 이루어지게 돼 있고 3차원 세계에 나타나게 돼 있는데 4차원 세계 속에서 되는 일이 3차원에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못 보다 보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러니까 3차원 세계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야, 영적인 세계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 실제로 3차원 세계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낙심해버리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일들을 그 응답을 우리가 못 받는 일들이 있는 거구나. 나중에 이제 더 많은 걸 깨달아가면서 그걸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영적인 세계는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원리를 써가지고 했더니 실제로 되고 있더라고요. 네 번 정도를 뽑아냈더니 많이 약해졌어. 그래서 또 나와 했더니 몇 번 침뱉고 그래서 약해졌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의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딱 멈췄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냈더니 아니다랄까 그 집사님이 탁 자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면서 한 첫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요? 목사님, 아직도요 귀신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많이 남아있어도 괜찮다고. 이미 큰 것들 이미 많이 쫓겨났고 제정신이 돌아왔으니까 그것들은 나중에 쫓아내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 아까 계속 침 뱉었는데 왜 이렇게 침을 뱉었어요? 했더니 그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이 사단아 나가 더러운 귀신 나가 할 때마다 악한 영이 침을 뱉으면서 침과 함께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나는 아 악한 영이 안 나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가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세계를 몰라가지고 안 나가고 있는 줄 알았구나. 침과 함께 나가고 있었던 그게 원리가 있어요. 이게 물의 원리, 물의 원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배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했다고 그랬거든요. 물의 원리가 있어요. 성령은 생명의 물이에요. 살아있는 물. 반대로 악한 영은 영이잖아요. 거기도. 대신 생명의 물이 아니라 죽음의 물이에요. 그 물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깨끗한 물이라면 악한 영은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악한 영을 쫓아낼 때에 이게 재채기는 바람의 원리라면 침가래는 물의 원리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쫓겨날 때 재채기와 함께 때로는 이렇게 가래가 끓어오르고 또 침을 뱉게 되고 어제 말씀 같은 심지어 토하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야.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보여주려고 할 때 이렇게 재채기하면 나가 침 가래와 함께 나가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침이 올라오고 가래가 올라오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집사님에게 있는 악한 영을 쫓아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입으면서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이게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사건이 터진 거예요. 방금 봉독한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첫 번째 이 가브나움 회당에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이걸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는 그 전에 먼저 나사렛 회당에 갔었다. 나사렛 회당에 갔었는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지 않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를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나서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면 안 돼요.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지나가고 있을 때 바디메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시험도 왔었죠. 시험도 이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결국 예수님 멈추게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디메오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을 믿고 저 주님은 나를 치료할 수 있는 분. 내가 이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주님이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여러분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흥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지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가브나움 회당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는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들어주고 상한 자는 마음 상한 자는 치료해주는 그래서 은혜의 해를 나타내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음을
바로 이 가브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 바로 그 한 사람, 지금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났을까? 예,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앞뒤에 그런 말씀 없지만 묵상해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아멘 아멘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역사가 터진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와 이게 뭐야 놀랍다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받고 그 사람 덕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덕분에 많은 사람이 치료받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고 싶어도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뭐가 됐냐면 우리의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걸 갖다가 물고가 됐다는 물고. 그 사람이 물고가 된 거예요. 예? 물고가 있어요. 논에 물대는 곳 있잖아요. 논에 물대는 거기를 막아놓으면 물이 흘러가도 그 흘러가는 물이 그 논에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물고를 딱 열어놓으면 흘러가는 물이 그 논으로 싹 들어가서 그 논에 있는 모든 벼들을 갖다가 탁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기 위해서 물고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물고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첫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의 물고는 우리 박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박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물고가 돼가지고 그 물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몸이라면 여러분이 논이라면 이 물고가 열려야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들어오는데 그 물고가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 아멘. 이 성에도 이 부흥에도 나를 위한 성에다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저 강사를 보냈다. 내게 믿음을 더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를 열어야 돼요. 믿음의 문을 열어야 돼. 또 다른 측면으로 내가 내 가정의 물고가 돼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해야 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물고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의 물고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그 동창회의 물고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 바로 우리 그 교회 첫 번째 영적인 사역의 물고가 되어진 분이 그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예? 야 이거 놀랬죠. 왜? 우리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로 부부가 함께 또 성가대원으로 지금은 안수집사로 있어요.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이런 분이에요. 이미 방언연설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나왔어? 악한 영이 나왔어. 엄청 쫓아냈어요. 근데 아직도 남아있을 때 충격이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몇 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 이게 바로 누가복음 4장 사건이었구나. 예? 거기에 귀신 들려있던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제가 이 은혜를 입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제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새로 보게 됐어요. 이게 고정관념이 문제라. 네? 선입관이 문제라.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모든 사람이 아,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소리 지르고 그래서 쫓아내주고 아 치료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안에서 예 방언 받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이런 남자 집사님에게서 귀신이 나온 거잖아요.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야. 봤더니 이게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회당 안에 모여있었던 회당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에 이렇게 예배를 듣는 게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질렀냐면 이게 귀신 들렸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귀신 들려가 두 단어가 있어요. 크게. 또 한 단어가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의미를 둔다면 두 단어야. 하나는 다이모니 조마에. 따라서 다이모니 조마에. 또 한 단어는 에코. 따라서 에코. 에코하고 다이모니 조마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하지 않았어요. 구별하지 않고 다 귀신 들려, 귀신 들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긴 거야. 에코를 썼느냐 다이모니아를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귀신 들려의 의미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에코는 해부동사예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갖고 있다. 에코는 해부동사예요. 가지고 있다. 거기 예수님 제자를 삼으신 이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권위를 권위가 있게 하려 합니다. 또 권위를 갖게 하려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갖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합니다. 뭐야 이게? 거기에 에코가 쓰였어요. 갖고 있게 하다는 거예요. 에코 동사. 해부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게 하려고. 거기에 에코가 쓰였어요. 에코는 이와 같이 해부 동사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는 귀신을 갖고 있는 거이고, 그 다음에 다이모니 조마에는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에요. 다이모니 온이 귀신이고 다이모니 조마에 가면 그 귀신에 사로잡히다. Be possessed. 그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영어 성경에 이걸 구별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에코 동사가 나오면 해부로 썼고 다이모니 조마에 가면 Be possessed로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구별을 안 했어요. 똑같이 귀신 들려 귀신 들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옆에 모르는 것 같아. 이거 확인해야 돼. 확실해야 돼. 귀신 들려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말해줘요. 말해줘. 예?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귀신 들려있으면 귀신의 비 퍼제스트로 빨리 가버려요. 다이모니 조마이로 가버려요. 어? 귀신 들려가지고 저래. 귀신에 의해서 저러는 거야. 비 퍼제스트 돼가지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부가 있어요. 귀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냐? 귀신들은 예수 말 저는 도적이라. 그래서 도적들은 주인 몰래 들어가요. 주인이 알게 들어가요. 몰래 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주인이 알면서도 뺏어가는 거 강도죠. 그래서 저는 도적이요 강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중에 대표 단어가 도둑이에요. 도적. 도적이 오는 거예요. 두 단어가 쓰고 나보다 먼저 오는 도둑이고 강도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뭐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악한 영을 표시를 하는데 두 단어 중에서도 도둑이 더 악한 영을 더 나타낸다는 거예요. 기본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몰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몸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도 하고 죄짓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보면은 그 귀신이 말을 해요. 너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집사님 안에 들어와서 무슨 일 했어? 그러면 귀신이 말을 해요. 난 아무 짓도 못했어. 왜 못했는데 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나는 아무것도 얘한테는 못해. 너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어? 안 했어? 방해했는데 소용없어. 얘는 꼭 주일이면 교회 가! 이렇게 귀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코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 귀신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다이모니 조마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지만 이기고 있는 많은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그 귀신을 그렇게 해서 쫓아냈어요. 많이 쫓아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쫓아냈어.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그래 귀신 쫓아냈어. 그래 사람들이 놀랬어.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아픈 게 치료됐어. 뭐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귀신 소리 지르고 나오고 귀신 쫓아냈고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사건이야.
중요하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인데 이 엄청난 사랑의 의미가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미 병들게 하고 이미 문제 일으키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악한 영이 이혼을 시켰어. 이혼 이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보다 이혼을 안 하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더 큰 은혜잖아요. 예? 뭐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해를 끼치기 전에 도적질하고 치고 파괴하기 전에 빨리 먼저 쫓아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한의학에서 한의학에서 예. 중국 고전에 중국의 그 한의학 이렇게 그 이제 고전과 같이 최고의 책으로 하는 게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국 의학서 중에 고전으로 내려오는 황제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황제내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인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성인은 그 불치이병 침이병이라 이런 말 따라서 성인 불치이병 침이병이라 지금 여러분들의 수준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성인 불치이병 침이병이라 성인 위대한 사람은 불치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치료하느냐 이미 병이 된 것. 그럼 뭘 치료하느냐 뭘 치료하느냐 미병 병이 아직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이런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내려오냐면 위나라 때에 화타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이 화타는 형제가 3이야 셋이야 형제가 셋인데 다 의사야. 그래서 한번 위나라가 위나라 임금이 화타 최고의 의사 당시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할 정도의 그 화타 최고의 의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내용이 실렸어요. 형제 세 명이 다 의사라고 들었는데 맞이야. 이 막내야. 화타가 막내예요. 형들과 화타 당신하고 셋 중에 누가 최고의 의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화타가 말하기를 우리 제일 큰 형이 마지 형이 제일 최고의 의사고요. 그다음에 둘째고요. 제가 제일 못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 임금이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냐 우리는 화타 당신이 최고의 의사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더니 화타가 말하기를 우리 큰형은요 사람 딱 얼굴만 보면 앞으로 무슨 병이 생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처방을 해줘가지고 병이 안 생기게 만들어줘요. 그다음에 우리 둘째 형은요 병이 아직 미미할 때 빨리빨리 병을 치료해줘 버려요. 근데 저는요 이미 병들어가지고요 다 썩어가지고요 다리를 잘라내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치료하고 그러니까 막 잘라내고 수술하고 뭐하고 꿰매고 이러니까 제가 최고의 의사인 줄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형이 제일 큰 형이 제일 최고의 의사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인 불치병 침병이라 위대한 의사는 네? 이미 병이 된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병들기 전에 치료하는 거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어떠한 그 지식, 그 세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바로 이미 악한 영이 해를 끼치기 전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뭔가 해를 끼치기 전에 먼저 쫓아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최고의 의사로서 이미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것도 치료하고 완전히 죽어 썩어진 것도 살리고 할렐루야. 사명제가 하는 걸 예수님은 혼자 다 하셨어요. 아멘.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심각한 병이 들어가기 전에 예방 차원의 치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제가 나중에 깨닫게 돼요. 와, 이게 창세기 4장하고 연결되는구나. 창세기 4장.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카인이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카인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카인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고 있는 그 카인에게 하나님이 신방 와요. 신방 와가지고 상담하는 거죠. 카인에게. 예? 왜 화를 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지금 네가 있는데 예? 아니, 네가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는데 너 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권면한 거죠. 그런데 카인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카인을 죽였어요. 살인사건이 터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잘 보세요. 이거 제가 질문,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카인의 죄를 막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카인이 죄 짓는 걸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 죄 짓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카인한테 와서 죄 다스리려고 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애매한 거죠.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죄를 막지 못했잖아요. 카인의 죄를. 이러면 자, 카인의 죄를 막는, 막기를 원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카인의 죄를 막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이 질문은 이제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사실은 실패했는데 실패했다고는 하나님도 실패하나? 이렇게 심각하게 또, 이게 딱 비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앞뒤 문맥 잘라놓고 나를 공격하거든.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한 거예요. 문맥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 자체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카인의 죄를 막는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다 조심스러워가지고 대답을 안 하네.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냐?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뽑아서 보면 안 되고 성경은 다 퍼즐이야. 그래서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카인의 죄 막는데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 뭐하냐? 카인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카인은 결국 죄를 범했어요. 어떻게 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에게 속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짓는 걸 막으려면 말씀으로만 권하지 말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까지 쫓아내야지. 예수님이 바로 그것까지 보여준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 안에서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써 죄를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런 사건도 저한테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조공공 형제라고 37살짜리가 참석을 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37살짜리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성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됐는데 이 청년에게 있는 귀신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억울하다.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는데. 악한 형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가 거의 다 됐는데? 응? 보통 악한 형 죽이려고 하거든요. 우리 청년을 뭐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다 됐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말하기를 억울하다 거의 다 됐는데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야 돼.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야 돼. 아 미치고 발광해가지고 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미치고 발광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억울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미치고 발광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고 거의 다 된다고 그러고 더러운 것을 도려내야 돼. 더러운 것을 도려내야 돼. 막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나가! 나가! 하고는 쫓아냈어요. 그리고 깨어나고 난 다음에 아까 귀신이 말하기를 막 거의 다 됐다고 그러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더러운 것을 도려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미치고 발광하게 해서 죽이려고 그랬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계속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 안 그러려고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고 어쨌든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아버님은 집사님이고 이제 기도가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한번 죽으려고 해본 적도 있었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오면 그 밑으로 빵 들어가서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서 트럭 오는데 저 속으로 들어가서 죽어버려야지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딱 떠올랐대. 그래가지고 엄해하고 이제 그 트럭으로 안 들어가고 살아났대요. 그런 적도 있었고 아마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건이 터졌대. 뭐냐고 그랬더니 교회 후배가 있는데 후배가 청년회 회장인데 청년 회장으로 있을 때 청년 회원 중에 여자 청년 한 명을 꼬셔가지고 둘이 동거를 했대. 둘이 동거를 했는데 2년 동안 동거를 하다가 그 교회 여자 청년을 사버리고 그리고는 딴 데로 장가갔대. 그걸 보고 이 선배 형이 되는 이 조 형제가 교회 안에서 후배 동생을 데리고 꼬셔가지고 데리고 살다가 차버리고 다른 데로 참가하고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죽고 싶었는데 잘 됐다. 저놈 죽이고 나도 죽자. 그래서 교회에서 그놈 그 후배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작정하고 있었대요. 바로 그 귀신이 나온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했냐. 교회에서 미치고 발광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도려내야 돼. 그게 바로 그 후배를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 귀신을 집회에 참석했고 제가 이제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다가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만약에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으면 교계신문에 났을 거예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 살인사건 터지다. 제가요 살인 하나 막았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청년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 이런 귀신의 역사를 몰라. 그러면 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청년이 목사님 그 후배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장이라는 놈이 후배 동생 데리고 살다가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놈을 살려두면 안 되잖아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할까요? 말씀으로 가르치겠지. 야 성경이 뭐라고 하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해놔서. 너는 오히려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끝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저희 교인인데 만약에 그 청년이 저에게 상담하면 지금 똑같이 앞에 말을 똑같이 하고 야 그거 귀신이야 그거 쫓아내야 돼 이리 와 기도받아 아주 후배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 우리 청년에게서 나와라 해가지고 저는 뭐까지 하느냐 귀신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영을 쫓아냈을 때 이걸 보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What's this? 이게 뭐야? 귀신이 소리 지르고 그 귀신을 예수님 대적하고 나가라니까 막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자체가 벌써 서기관들과 달라요. 벌써 권위가 있었어. 자기들을 지금까지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벌써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또 귀신을 예수님이 대적하고 쫓아내니까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쫓겨난 일이 났어.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그 대답도 해. 이건 새로운 교훈이다.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러는데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봤어요. Watch this! 한 다음에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이렇게 돼 있어요.
뉴 티칭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예수님의 이 티칭, 이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친 서기관들과 다르다.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능력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그걸 보고 What it is a new teaching with authority.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뉴 티칭을 하게 된 거구나. 그동안 14년 동안은 아, 내가 서기관적 티칭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서기관적 티칭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적 티칭은 성경 본문 읽고 이거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의 뉴 티칭은 그렇게 서기관처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거기 더하여서 실질적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직접 맛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확실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뉴 티칭이다. 권능으로 가르치는 거다. 할렐루야. 세계 곳곳에 예수님의 뉴 티칭을 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목사님 역시 뉴 티칭을 하는 목사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박 목사님을 처음 접한 분들은 다 박 목사님 같은 줄 알죠?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지식으로 설교를 해요. 박 목사님 같은 분 많지 않아요. 박 목사님이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티칭이에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가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14년 동안 못했어요. 14년 동안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목사였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은혜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15년 차부터는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빌립처럼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뉴티칭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야.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울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죠. 아멘. 이게 예수님의 뉴티칭이에요. 아멘. 아, 이 일이 이제 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 악한 영에 우리가 잡혀서 술 마시고 그래서 술 귀신에 잡혀있고 담배 귀신에 붙잡히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잠재해 있는 거예요. 잠재 에코 상태에 있어요. 이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은근히 기도할 때 딴 생각을 하게 하고 기도 방해하고 교회 나가는 거 귀찮은 싫어하게 하고 봉사하는 거 두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 싫어하게 하고 전도하는 거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거기에 이제 조금씩 내가 지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귀신을 쫓아내는 거냐? 막 은혜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때 빨리빨리 쫓아내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희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났는데 권사님 안에서 악한 그때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데 권사님 안에 집사님 안에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서 막 악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진짜 문제 있는 분한테서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에 나오고 집사님에 나오고 우리 청년 안에서 나오고 막 이게 뭡니까? 근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뭐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는데 제가 이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그 깨끗게 한다고 할 때 그 깨끗게 하면 어디까지 이해를 했냐?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예?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씻고 이게 깨끗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데
성령은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게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익숙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그 지금은 마귀를 멸하는 자였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본인이 느끼든 못 느끼든 벌써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죄를 주고 있는, 죄짓게 하고 있는 악한 영까지 쫓아내야 된다.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 생각 속에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네? 예수님을 나중에 배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확인이 드러났잖아요. 악한 영에서 그렇게 됐다. 그때서야 쫓아내려고 하면 늦었어. 벌써 죄졌어. 언제 쫓아내야 되느냐? 가룟유다에 들어와가지고 죄짓게 끌고 가려고 할 때 빨리 다 시켜놓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배신 안 했을 거야. 먼저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 가지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는데 보니까 이 과수원이 과수원. 과수원 농부들이 진짜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나무에 먼지가 묻고 있으면 먼지 물로 씻어 깨끗게 하는 거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예요? 벌레 잡아주는 일, 벌레. 과일나무에 벌레 붙으면 과일 끝나, 농사 끝. 벌레 잡아줘야 돼요. 그게 바로 과일나무를 깨끗게 해주는 거예요. 벌레가 뭐냐? 이게 바로 악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면 이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벌레 잡아줘. 악한 영을 쫓아내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나중에 해석이 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에게서 전도사님에게서 악한 영이 나오고 몰랐어요. 전도사님이 40대 초반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받고 신방하며 살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존경받는 분이 됐는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갖가지 병에 있었대.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많은 병이 다 치료됐대. 근데 딱 하나, 치료되지 않고 있는 병이 하나 있었는데, 뒤통수가 항상 뒷골이 당기는 거. 그것도 세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은근히 당기는 거. 네? 이게 뒷골이 은근히 당기는 게 있었대요. 네? 근데 이미 예수 믿으면 많은 병이 치료했기 때문에 다 감사하고, 이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아이고, 이건 정말, 그냥 달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기도해도 안 낫고, 그래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겠는데 뒷골 당기게 만든 악한 영이 언제 들어갔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친구가 아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아들이 그 아들 때문에 굿하는데 그 친구가 나랑 같이 아들 때문에 굿하겠는데 같이 가다오 해가지고 네 명이 같이 따라갔대요. 네 명이 같이 따라가지고 굿에 참여했었대. 그때 들어온 거예요. 뒷골에 붙어가지고 40년, 뒷골에 붙어서 30년 넘게 안 떠나고 있었어.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내가 이제 능력 받았으니까 그 뒷골에 붙은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30년 동안 뒷골 은근히 땡기던 거 싹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이제 아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권사님, 그 권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열심인 분이야. 네? 열심인 분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되는 대로 할게요. 되는 대로 할게요. 뭐 시키면 되는 대로 할게요. 되는, 그래서, 아니, 뭐, 되는 대로 하냐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그래도 항상 되는 대로 할게요. 이래.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죄를 좀 더 열심히만 하려고 하면, 몸이, 온몸이 아파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면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냥 건강 주시는 대로 할게요. 되는 대로 할게요. 이게 입에 뱄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도 기도 받아봐. 기도받았는데 태중에서 들어온 거였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권사님이 전도받아서 예수 믿다가 천국 갔는데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장독대에다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도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했던 거야. 그때 이 악한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온몸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순간 주님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더라도 몸이 아파하고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되는 대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 됐어요. 다 악한 영을 쫓아내줬을 때
우리 다 기도받고 이렇게 치유받은 분들은 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됐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 많아요. 평신도 사역자. 항상 교회에 작은 교인도 불구하고 10명 이상 교회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목사가 없고 이제 간사만 두 명 있는데 두 명만 간사가 있어도 교회에 그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이게 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어서 다 진행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헌신해. 사역자가 돼서 능력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을 기도해 주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악한 영이 나오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이미 열매를 맺는 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서 안 되고 있는 것, 막고 방해하는 것들, 이게 보니까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악한 영이 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인도하는 성에 30대 초반에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20대 후반부터 지금 좀 좁은 공간에 들으면 숨이 막히고 쓰러지고 이러더니 30대 초반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목회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걸 치료하려고 병원에도 가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해도 된 거예요. 40일 두 번 했는데도 치료가 안 됐어. 20일 금식 다섯 번. 그래도 치료가 안 됐어요. 3일 금식, 5일 금식 세 줄 썼대.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치료하는데 20년 동안 목회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원에 간 거야. 서울 강남금식기도. 거기 갔는데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한 신목사님이 거기 갔다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신목사님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원에서 이런 분을 만났는데요. 어휴, 뭐 40일 두 번이라고 이런 분들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목회도 못하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다음 생에 데려갈 테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데리고 왔어요. 둘째 날 오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수 다 끊었는데 그 신목사님이, 목사님 제가 전화했던 분이 이 목사예요. 목사님 기도 좀. 그래, 그래, 잠깐 기도합시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 많이 안 했어요. 20분 기도해 줬어요. 20분. 그래도 20분이면 대단한 거죠. 한 사람 놓고 20분 기도한 건.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20분 기도를 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우리 저기, 우리 그때가 이제 상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내려오는 계단 밑에 좁은 창고가 있었어요. 저 앞에 저기 창고가 있는데 창고 좀 잠깐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랬더니 구경하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 친절하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 창고에 딱 집어넣고 거기 목사님 앞에 서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집어넣고 이제 시계를 보고 있는 거야. 몇 분 지난 다음에 앞에 서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목사님 나와봐요. 그럴 때 제 기분이 꼭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것 같아. 나오세요. 그럴 때 저도 어떻게 됐는가. 이 치료가 안 됐으면 막 얼굴이 긴장되어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아니면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치료됐어요. 20년 동안 앓던 공황장애. 그래서 목회도 못하고 40일 금식 두 번이나 하고 20일 금식 다섯 번이나 하고 3일 금식 5일 쓰면 수도세도 많이 하고 근데도 치료받지 못하던 병. 제가 기도한 시간을 보니까 20분 정도 기도했어. 20분 기도받고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근데 20년 동안 치료가 안 됐어. 뭐냐? 그 목사님 말하기를 한 번도 나는 이게 귀신이라고 생각지 못해봤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있냐? 내 문제라고 생각했대. 내 문제라고. 나는 왜 바보같이 남들은 멀쩡한데 나는 왜 좁은 공간에 긴장하고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지 않았대. 이게 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20분 만에 치료될 수 있는 걸 갖다가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어요. 예?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누구 기도 안 받아야 돼.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내려오는데 뭔가 내 안에서 자꾸 의심이 든다. 의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아멘? 자꾸 저 사람을 사랑하려는 자꾸 미움이 돼. 못돼. 자꾸 그냥 미워져. 저 얼굴만 보면 벌써 그냥 미움이 확 올라와. 예?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안 되잖아요. 악한 영이야. 예수 명하느니 자꾸 미움을 주는 더러운 영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쫓아낼 수 있어요. 혼자 안 되면, 권사님, 나 위해 기도해줘. 이거 난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미움이 올라와. 이거 좀 기도해줘. 쫓아내줘. 그래서 본인도 하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거기 더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요.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해서 쫓아내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한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예? 그 악한이 나온 데서 꼭 그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 역사하는데도 이미 그분은 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계속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지. 자유하지 못한 거지. 힘든 거야. 그걸 쫓아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이 집회가 만들어졌으니까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는 여러분 안에 악한 영들을 쫓아내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나갈 때 많은 게 재채기가 터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기도받을 때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하나님 악한 영을 성령을 부어주면서 악한 영을 쫓아내주세요 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도 기도받으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 나아가라. 내 문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 그럼 이런 것 속에 악한 영이 있었군요. 에? 내가 계속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잡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기도가 방해됐는데 이게 바로 악한 영이었군요. 이 악한 영을 쫓아내주셔서 기도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럴 때 이 악한 영이 막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집안에서 우상을 섬긴 집들은 다 이게 혈통을 따라 악한 영이 이미 잠재되어 있어요. 에? 그게 이미 에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악한 영들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계속 방해하고 있어. 하나님 섬기를 방해하고.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돼요. 그것들이 또 여러분 자녀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냥 축복 기도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라. 자녀들 속에 악한 영을 대적해 줘야 돼요. 아멘. 자,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기도할 우리 협력사 액자님들 강단위로 올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처럼 우리 여기 그 교역자님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위에 강단을 올라오시.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남자 성도는 다 강단을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 목사님이.